네, 시나리오를 볼 때부터 이제 그 영화의 뒷부분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떨까 되게 궁금했어요. 그리고 뭐 이렇게 현장에서 준비를 하고 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렇게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점점 더더더더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었거든요. 근데 오늘 뭐 완성된 영화를 보니까 그렇게 망가뜨리려고 해도 잘안 망가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 액션 신들이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. 현빈 씨가 처음 말을 타고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그러면서 그 김자중과의 마지막 혈투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그 안에 액션씬이지만 안에 감정도 들어있고 어떤 절박함이나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그 장면이 되게 멋있게 잘 찍힌 것 같습니다. 네.